이제 다 너의 판을 풀었어? 좋아, 그래, 기분 좋아, 됐어. 그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같았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막. 다이어리 꿈 얘기 말고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아, 젠장. 갑구까지면 잘했으면 완벽했는데. 아, 원래 사람은 좀 오점이 있어줘야 돼. 아, 그 인간미라고 그러지. 인간미가 있어줘야. 네, 일부러 그랬어, 봐준 거야. 갑구를 못하는 우리 보면서야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한 특기는 다 끝났고 첫 번째 특기는 뺏긴 했지만 두 번째 노래랑 세 번째 TTS 랩, 네 번째 댄스까지 완벽했죠? 아. 여러분 정체를 보고 싶다 하면은 채팅에 1 계속 눌러주시고요. 아니다, 너는 그냥 복세로 남아라. 채팅에 2를 엄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구가 좀 에러다 그러면 2를 막 올려주시고. 아, 역시 2가 한 명 나. 저거 누구야? 저거 너 나와. 어, 2 나왔는데, 2 나왔는데, 너 나와. 어. 나랑 대면 좀 해. 오히려 좀 포상이다 이러면서 2가 막 오면은 이러면은 공개가 안 되는데. 에이. 자, 처음에 1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보면세아의 정체를 한번 공개할 건데 준비됐어? 아, 난 준비됐지. 11번째 북면세야, 엄기라가 되고 싶은 그의 정체, 세아님의 정체는 바로바로 루르크스 문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존댓말 해도 돼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 선방한 거죠. 어, 선방했어.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브이콘 일기 성악하는 문어, 뮤지컬하는 문어, 하지만 의외로 랩도 잘 치는 문어, 이런저런 장르 노래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문어왕국 공주, 하지만 지금은 타코야키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는 무르크스 문어입니다. 안녕.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평소에 어떤 방송을 하는지 몇 가지의 클립을 준비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매력을 가진 버티버인지 한번. 아, 왜? 어, 왜요? 왜? 아, 뭔가 그... 고로시 타임이 조금. 아, 평소에 무슨 방송을 어떻게 하길래 무섭다는 아, 거지? 아, 아니 뭐 무서운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가끔 좀 감당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 그래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 결혼 걱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하! 따란, 단단하죠? 천지문어! 천부지노! 예! 귀엽다. 문어는 천지예요. 아, 저게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아.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일을 하면 돼요. 짜잔! 모든 게 다 명쾌한데? 대학원생인데 지금 그냥 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고 싶을 땐 놀아요. 하지만 뒷감당은 보냈냐는 거예요. 따란! 고민 상담소지, 고민 해결소라고는 얘기 안 했다. 아, 해결은 안 해준다. 문안이 때리고 싶어요. 때리는 건 나쁜 거예요. 어? 따란! 때리세요라고 해야지. 아, 때리는 건 나쁜 거니까요. 또 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무르크스 문어에게 상담해주세요. 와, 이거 재밌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가끔 정기 콘텐츠로 하고 있어요. 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못 해결할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아, 그쵸.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잠깐 즉흥 고민 해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쵸. 한번 해볼까요? 고민 한번 봅시다. 어. 철의 정수리가 빈 게 걱정이에요. 머리 심으면 돼요. 따란! 아, 중독성 있어! 문하님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10억은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따란! 피규어를 두 개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아! 둘 중 하나 사야 한다면? 그냥 예뻐 보이는 거 고르면 돼. 아, 근데 날개 잘못하면 툭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오른쪽이 조금 더 딱딱해 보여서. 좋아, 그러면 난 오른쪽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은 요거는 내가 두 개 중에 고민하고 있어. 아! 사실이 가득 담겼네? 어, 세 중에 하나를 사야 되는데 둘 다 30만원이야. 피규어 30만원. 너무 비싸지 않니? 중요해. 철미 PD님한테 빌리세요. 따라! 빌리고 갚지 않는다. 야, 좋다. 제가 또 인격이 다양하거든요? 아, 네. 맞아 맞아. 색깔별로 인격이 다양해서 또 목소리도 달라요. 어. 핑크 문화 본체고요. 다른 애 불러와봐요. 안녕하세요. 아까 랩했던 애예요. 야, 너 랩 잘하더라, 친구야. 저 좀 쳐요. 핑크 문화랑 교류가 없는 애야? 아니면 인격체가 완전 분리돼 있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너 핑크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 멍청해요. 아, 말실수. 걔도 도하네. 그러면은 혹시 너 말고 다른 친구도 있어? 안녕하세요, 말해서 반가워요. 보라보라 보라문화예요. 니코니코텐. 담배를 전해주는 브르크스 문화. 아, 안돼 안돼 안돼. 금요는 내일로 미러요. 아하. 아니요, 만나서 반가워. 처음 보지. 너는 어떤 캐릭터니? 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문어랄까.
여기서 섹시함을 담당하고 있어. 아하! 섹시함이랑 거리가 먼 거 같아. 나 뭘 모르는구나. 잘 봐. 다른 애 데려와 줘. 오, 안녕. 바이. 어? 안녕. 바이. 누구야? 넌 너무 어린데? 대충 환영한다는 뜻. 아, 이게 웃기네. 바이. 번역해 주는구나. 어, 뭐라고? 바이. 어. 파란 분호 씨. 오늘 춤 춰서 겁나 힘들었대요. 아, 그랬구나. 바이. 네 왜 말을 못 해? 바이. 빨. 이게 말하는 거래요. 아, 저렇게 말하는 게 특징이구나. 오, 혹시 다른 친구도 있을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밥 잘 사주는 술 잘 마시는 예쁜 누나, 초록 누나입니다. 어디서 오셨죠? 아이, 뭐, 저 갱상도 어디 구석에서 왔어요. 혹시 부산 앞바다에서 오셨나? 어. 이렇게 부르나? 니 내 대해서 많이 알고 있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엄청 강하시네요. 아이, 겉으세 보이지만 마음은 완전 여인이다, 아이가. 약간 아주머니 같은 느낌인데?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 그 다른 애 한 불러줄게. 뿅.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아, 블랙 문화라고 합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앞서서 만난 친구들에 비해서 매너 있고 굉장히 교양 있어 보이죠. 아, 지성체를 만난 것 같아요. 아, 지성체. 앞쪽 친구들보다 훨씬 더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인데요. 아, 비교적 제가 좀 차분하게 방송을 하는 편이에요. 뭐지, 실례지만 특기가 어떻게 되시죠? 그렇게 특별하게 잘 하는 건 없는데, 네. 그냥 이 목소리로 좀 잔잔하거나 약간 섹슈얼한 그런 노래를 하는 편이에요. 노래? 초면에 실례지만 한 소절 살짝 불러줄 수도 있나요? 그럼 이제 방송에서 종종 뮤지컬 노래를 부르는데요. 네. 시카고의 록시 한 소절만 불러요. 아, 나 그거 알아. 그... 모두가 알게 될 이름 마저 바로 록시. 아. 행운이 따르는 이름 마저 바로 록시. 네, 뭐 이런 노래를 합니다. 네. 누나스. 네. 하면 안 돼라고 해주세요. 땡! 하면 안 돼. 우와, 뭐야? 문화 유튜브 보고 왔는데 블랙 문화 노래 돌았다. 아, 민망해.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본체는 아니라는 거. 본체는 핑크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고 가끔 특별할 때만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문화야. 아? 너 빨리 가고 까만에 데려와. 내 방송에서 맨날 그 얘기 듣는다고요. 너 이제 오늘 즐거웠다. 아이씨, 맨날 나보고 핑크 문화 들어가. 블랙 누나 불러와 맨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인사해. 너 가야 되니까. 아! 너 가야 되니까. 원래 저는 깊은 바닷속의 문어 왕국의 문어 공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늘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오징어 왕자가 저한테 반해서 막 결혼하자고 뚝 찾아내는 거예요. 어머. 약혼을 했는데 제 실물을 봤어요, 오징어 왕자의. 쉣! 아,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아, 얼굴 보자마자 우와. 그래서 탈주했어요, 제가. 아. 결혼하기 싫어서. 근데 또 인간 세상에서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제가 지금은 타코야키 알바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코야키 알바? 네. 문어신데 타코야키 알바를 하고 있어요. 네. 동족을 팔아가며 연명하고 있다. 아니 그게 문완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그게 이제 타코야키 안에 들어가는 문어는 진짜 문어가 아니고요. 가문어예요. 아, 맞다. 그거 대형 오징어지. 네. 그래서 사실은 오징어를 파는. 그리고 가끔 재료가 모자라면 이거 흔들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가끔 한두 개 넣는데 반응이 좋아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문어기 때문이지. 네. 가문어가 따위가 비교할 수 없지. 컨텐츠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보통은 노래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핑크 문화로도 하는데 다른 색깔 문화로 막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노래도 해요. 빵이라 몰컴하면 그룹으로 못 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룹에게 타줘야 되는데. 우리 네. 팬들을 부르는. 아, 네. 팬들을 부르는 호칭은 쭈꾸미예요. 본인이 대왕 문어니까. 네, 그래서 가끔 쭈꾸미 볶음 먹으러 가요. 세상, 기강 잡으러 간다. 진짜 맛있어요. 볶음 안 드세요? 아, 너무 맛있지. 네. 아, 없어서 못 먹어. 맞으면 철판 볶음만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쭈꾸미들한테 한마디 할. 아, 지금 할까요? 어? 아, 영상, 아. 영상편지. 얘들아,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최근에 문화가 1주년 하고 생일도 지났잖아. 매번 팬아트도 엄청 많이 그려주고 막 유튜브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줘서 문화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 돈에 많이 해. 고마워, 돈 열심히 벌어. 누나 먹여 살려.
문안 너희밖에 없어?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좋아요. 우리 쭈꾸미들에게 영상 편집까지 써봤고 방송에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목표가 사실 크진 않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도 되게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서 유튜브 구독자 3억 5천만 명 정도? 지구가 지금 몇 억이죠? 그냥 소박하게 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80억이요? 80억에서 3억이 뭐 솔직히 많진 않잖아요. 많진 않고 한 네. 5억? 네. 네. 그렇게 크게 되면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 챌린지 같은 거 이렇게 미션을 줘. 더 사람들한테 헤아스토리 유튜브 채널 구독 좀 하라고 좀 이렇게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네. 3만 명만 뽑지 좀 이래. 딱 3만 명만 있으면 많이도 필요 없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소박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소박하긴 하네. 운이 좋은 문화님 앞으로도 시청자 100만 명, 1000만 명, 3억 5천 명까지 늘어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게요. 저는 이제 인사 멘트가 따로 있거든요. 오. 인사 멘트는 이제 해산물이에요. 아 해산아. 매번 방송 때 진짜 그렇게 끝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톤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빠무빠.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해산물 하는 거다. 자 갑니다. 무빠무빠. 하나 둘 셋 해산물 안녕. 문화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내줄게요. 안녕. 바이. 벌써 다 본 거야? 구독 안 했어?